가요 창작인 협회와 함께하는 가요 페스티벌. 풍부한 음색의 가창력 소유자 그리고 멋진 남자 윤호만 씨가 노래합니다. 꽃 피고 새 울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요 페스티벌 박남준, 팡팡 향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흥하면은 뭐 오이도의 빨간 등대, 네, 그리고 월곶의 이제 낙조, 네, 그리고 갯골, 이 살아 숨쉬는 갯골 하면은 이 동양에서도 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흥이에요. 네. 시흥 사세요? 시흥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너무 제가 많이 알아요. 그러시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윤호만 씨의 무대로 멋지게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가요 페스티벌, 지금부터 우리나라 성인 가요의 주역들의 가수들을 모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 가수는요, 네, 네. 송윤아 씨입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그리워하며 한성준이 부릅니다. 남자가 울고 있나.
남자가 울고 있네 밤새도록 울고 있네 이어지는 무대 태다의 시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대를 볼 때면 너무나 행복해요. 어느새 내게 사랑이 들어왔죠. 애를 써도 아무 소용없죠. 사랑이란 게 그게 그래요.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나 좀 바라봐.
페스티벌 이제 송인아 씨의 좌우지간 네. 한성준의 남자가 울고 있네 네. 정희 씨의 술래 인생 그리고 사랑이 그래요 최다혜 씨까지 네. 만나봤습니다. 근데요 네. 원래 남자는 딱 세 번 운다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 네. 그리고 또 부모님 돌아가셨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번은 뭐예요? 여자랑 헤어졌을 때. 아.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네. 한성준 씨는 네. 남자가 울고 있네요 이러면서 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속도 없지. 등치나 정나. 이 한성준 씨가 그 중국에서 꽤 인기가 있나 봐요. 그래요? 오늘 중국에서도 팬들이 오시고 그랬는데 네. 그 남자가 울고 있네. 왜 남자가 우냐 그랬더니 네. 그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네. 예, 가사를 써서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알겠죠. 헤어짐을 많이 당하셨군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으셨나 네, 봐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네. 이제 한성준 씨는 눈물을 흘리셨다면 네. 이분은 멀리에서 웃어보라면서 하하하하 이러고 달려오셨어요. 이분 참 대단하세요. 네.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려면 되게 국제공항 하면 인천공항을 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은 부산에서 김해공항을 가요. 네.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와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시흥까지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네. 박사우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참 미남이십니다. 네, 부산에서 온 멋진 남자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우리 시흥의 우리 팬들 그리고 시흥 분들이 참 마음씨가 고와요.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김해공항에 김해, 가서 네, 비행기를 타고 네, 네. 김포까지 날라와서 김포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시흥까지 오셨는데 네, 네. 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노래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째. 네. 그럼 5년 전에는 뭐 하셨어요? 네 사업하고 있었죠. 네 가수 꿈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예, 가수하고 좀 먼 업이어서 네. 예,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늦게라도 꿈을 찾아서 시작하셨군요. 네, 네. 지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작년에 취입을 했어요. 네. 그런 분도 계시니까 빨라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70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박사우 씨는 70보다 또 적으니까 네. 더 빨리 출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네. 네, 이제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죠. 네. 예, 여러분 앞에 항상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우스바로 예, 다가가겠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사오 씨 웃어봐 한번 청해 드릴까요? 네, 엔돌핀을 네. 팍팍 줄 박사오 씨의 웃어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 보고 한번 웃어봐 웃어봐 날 보고 웃어봐 견디기 힘들어도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하 웃어봐 사랑하고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세월이 지난 후엔 그 모두가 추억들 몇 해는 내가 산삼아 크게 한번 웃어봐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한순간의 꿈이었었나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겠지 아무 일 없는 듯이 살다가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이 잊혀지겠지 가슴이 아파와도 참아야겠지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지겠지 당신의 생각으로 하루가 또 가고 이런 내 모습이 정말 싫어요
미안하단 그 말이 이별인 줄 몰라서 시간이 흐른 후에 나는 알았네. 조금만 기다렸어요. 할 말이 남아있는데 이대로 떠나면 안 돼요. 사랑했기에 사랑했기에 너를 너무 사랑했기에 잊지 못하는 잊지 못하는 나는 정말 바보 조금만 기다렸어요. 할 말이 남아있는데 이대로 떠나면 안 돼요. 사랑했기에 사랑했기에 너를 너무 사랑했기에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남은 기쁨 그것뿐이다. 남은 박사오 씨 노래에 이어서 또 사랑하는 그 내 아들 딸의 박경숙 씨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노래를 들어본 주연 씨까지 세 분 또 만나봤어요. 네, 주연 씨의 가위바위보 누가 이길까요? 가위가 이길까요? 바위가 이길까요? 보가 이길까요? 글쎄요, 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혼자 생각하겠습니다. 네. 근데 박경숙 씨는요, 본인이 네. 직접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작사 작곡하셨다고 해요. 그래요. 네.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이가 이제 우리 또래인데 네. 이제 자식 아들 딸 잘 길러서 네. 다 괜찮은 데서 지금 근무도 하시고 네. 보람을 느끼면서 본인은 이렇게 예, 그래도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제 노래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 네. 예,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요 창작인 협회와 함께하는 가요 페스티벌 오늘은 시흥시 비둘기 공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어지는 가수는 매력 철철 넘치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요? 전철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세라들은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간대. 물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같은 슬픈 사랑 남기고 떠나버렸죠. 살며시 다가와서 사랑을 안겨두고 말 없이 작별의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앞에 나왔던 모든 출연자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1970년대 발표된 남진 씨의 님과 함께를 합창하시면서 저희는 아쉽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님과 함께 나왔을 때요. 네. 저도 참 그때 중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데 많이 빼먹었습니다. 학교. 네. 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아나이스 무용단 여러분 네. 그리고 히커러스 네. 그리고 저는 박남춘이었고요. 저는 팡팡향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